남자친구가 본인이랑도 보면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. 네. 이제 불 붙은 지 얼마 안 됐대. 네. 그 본인은 딱 하는 좋은 걸, 좋으면 내가 막 달려가. 또 싫으면 탁 돌아서 하루아침에. 맞아요.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그리고 너무 빨리 사람을 파악을, 그 좋으면 너무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. 극과 극이야, 딱.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실망도 많고. 저에 대해서? 그러니까 자책이 자꾸 들잖아. 그러지 말아야지, 뭐 해야지. 왜? 입에 또 뱉어놓고 나서면 또 후회할 때도 많아. 지금 만난 애는 그렇게 나쁘다는 건 없는 것 같아. 착하긴 해. 근데 새 가슴이야. 느껴, 못 느껴? 느끼죠. 그러다 보면 누가 힘들겠어? 그쪽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. 그럼 본인 닥달을 하겠지. 그럼 받아들 입장은 힘들겠지. 올해 7, 8월 고비를 잘 넘기고. 7, 8월이요? 네. 4월달엔 여행 가지 말고. 왜요? 잘못하면 올해 임신수 하나 있으니까. 본인이 조심해야 돼. 그한 번씩 술 많이 먹지 마요. 본인은 몰아서 먹어, 저렇게 술을. 술 먹는 습관이 급하다 생각 안 들어? 근데 저 술은 잘안 먹어요. 그냥 안 먹다, 가끔 한 번씩 먹으면. 근데 먹으면, 근데 막 이렇게 필름이 끊기고 그러지는 않아요. 여자가 필름이 끊쳐야 돼? 그래서 조금 나를 조금 잘 관리 좀 하고. 뭘 배우고 싶은 거 없어? 왜 목표의식이 없대? 하고자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, 그거를 해보기까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실천이 안 돼. 내가 전에 끈게 부족한 거야. 본인 게으른 건 알죠? 그 남들처럼 돈은 많이 벌고 싶어. 근데 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. 언제까지 엄마 그늘에 있을 거야? 독립을 해야 될까요? 독립을, 지금 뭐가 있어야 독립을 하지? 해놓은 게 있어야지. 원래 학과를 뭐 했어? 저는 언어 치료요. 치료? 근데 왜 지금 그런 걸 제대로 다안 해? 언어 치료 일은 하고 있어요. 일은 하는데 그걸 왜더못 하고 가?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아? 근데 수박 겉핥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. 그리고 하면서도 지겨워? 요즘 좀 그래요. 원래 재밌다고 시작한 거잖아. 그쵸. 해보니까 괜찮고 재밌고 보람 느끼고. 보람은 그런데 있어. 요즘에는 좀 자신감을 잃는 것 근데 왜 같아요. 그 안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거기서 완주를 해버리니까 어쨌든, 언어치료는 심리의학과잖아. 상담도 해줘야 되고, 움직여줘야 되고, 애, 말 치료도 해줘야 되고, 그래야 되는데, 그러려면 내가 더 공부해서 사람을, 마음을 좀더 읽어줘야 되는데. 한계가, 작년부터 이게 한계가 온 거야, 본인이. 작년 가을부터. 느껴요? 네.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엄청 세게 느끼고 근데 이거 놓고 딴갈거 없어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거랑 미술 같은 걸좀더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? 색채 같은 거를? 미술 쪽이요? 근데 색채, 색감으로다가. 색감? 사람 심리도 알아야 되잖아. 왜? 제가 말을 안 하는 애들도 있고, 못 하는 애들도 있고. 근데 그거는 정말 심리 쪽이고,
언어 치료는 이제 거의 발달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발달 장애.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일부러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. 아, 그쵸, 그쵸. 그러려면 내가 그 애들을 좀 더 알아야 돼. 진짜 문제가 돼서 언어 치료가 필요한 애들도 있고,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걸 같이 변형해야 되는 것도 있고.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배우라는 거지. 그러면 애들 관리하고 움직이기가 본인이 더 편하거든. 자꾸 놀라고 하고 누우려고 하지 말고. 응? 살 많이 찐 건 알죠? 네. 응? 관리해야 돼 이제. 그쵸. 응? 그래서 올해 3월, 4월까지는 내가 슬럼프가 오는 달까지. 이걸 못 넘기면 계속 또 오는 거야. 그 자아 개발이 없는 거야, 본인 스스로가. 그런 걸 좀 개발 좀 하고 움직이면 나쁘진 않아. 본인 이거랑은 잘 맞아. 응? 본인 말대로 보람도 있는 거고, 불쌍한 애들이 많잖아. 안 그래요? 그렇죠. 응? 잘 놀아줄 땐 잘 놀아줘야 되라고, 본인 하는 거 보면. 저에 대한 한계를 느끼니까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, 솔직한 얘기로. 그쵸. 그런 애들이랑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느낌 나. 퇴근하면 허무할 때도 많잖아, 솔직히. 그쵸. 이게 그 사람들 상대하고 움직이면서 어쨌든 내가 그 애들을, 내 또 업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랑 내가 어울리는 거야. 그거를 업장 소멸하라고 지금 일을 하는 거야, 그런 쪽으로. 그러니까 즐겁게 받아들여야지. 대학원 갈 생각은 없었어? 생각은 있어요. 응? 생각은 있는데 준비를 하기까지 실천이 안 돼요. 차라리 대학원을 가. 일하면서 할 수 있잖아. 그쵸. 병행하면 하긴 할 수는 있어요. 일은 놓지 마, 본인은. 놓으면 다 놔, 또. 그쵸. 놀고 맞아요. 싶어서. 그래서 본인은 일을 해가면서 움직여야지. 응? 가뜩이나 틈을 보고 있는데, 응?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, 틈을 보고 있는데. 틈을 주면 안 되지. 그것만 잘해놓으면 나하고 잘 맞는 선택은 잘한 거야. 3년, 4년만 딱 고생한다 생치고. 응? 그리고 남친은 아직은 모르겠다. 둘이 결혼한다는 소리는 못해. 그렇죠. 그리고 본인도 확 믿지를 않아. 네. 한 발만 들고 있는 것 뿐이지. 그러니까 조금 만나는 건 뭐라 안 하겠지만, 얘도 나보다 좀 높은 애들을 만나. 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. 그래야 본인이 편하지 않겠어? 엄마 사는 거 봐봐. 엄마도 힘들게 살지. 응? 엄마처럼 그렇게 살 거야? 아니야. 응? 그러니까. 근데 33살 이후인 이유가 있나요? 이별살이 있어서. 이혼수가 있으니까. 그 이전에는? 풍파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누굴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, 선택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.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내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어때? 여기서 머무르는 거야. 그러다 보면 내가 살면서 어때? 힘들지. 그런 것만 잘해놓고. 왜냐면 올해 잘해서 대학원을 가서 뭔가 2, 3년 공부해서 석사든지 박사든지 따서 다시 내가 이 길을 전문가가 돼. 본인한테 제일 좋아. 게으름 떨고 하지 말아야지, 피해야지 하지 말고. 알았어요? 네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궁금한 거요? 응. 뭘 깊게 갖고 왔어야지 궁금하지. 직장이요. 직장을 뭐 옮기려고?
옮기는 게 아니, 아직은 왜 여기 이렇게 편한데 왜 옮기려고 그래? 안 그래요? 편하긴 편하죠. 이제 아직은 움직여지는 건 안 보이니까 좀 더 하면서 몰라 이럴 때 편할 때 공부해서 뭔가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아. 진짜 씀씀이 줄여요. 네. 씀씀이가 크게 보이나요? 한 번씩 안 쓸 때는 지독하지. 저 커피 한 잔 다 아껴. 실담는 데다 자꾸 한 번씩 툭툭 질르니까. 충동성이 좀 그쵸. 맞아요. 그걸 줄이라는 거지. 아낄 때는 진짜 잘하는 거야. 근데 한번 쓸데없는 걸 쓰니까 그렇지. 굳이 안 해도 될 거. 그죠? 네. 그것만 잘해요. 아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.